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재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의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아들들에게 명하여 애굽이 아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땅값 400세겔을 주고 구입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오직 그 라헬은 사정상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 묻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이제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29절에서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숨을 거둡니다. 요셉이 눈물 흘리며 입맞추고 야곱을 향품으로 처리합니다. 40일간을 향품으로 처리하도록 의원들에게 그렇게 명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부탁하여서 아버지 야곱을 준비해 놓은 묘실에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로도 그 요셉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하관을 하러 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50장 7절부터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 그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모두가 갑니다.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을 남기고 모두가 가며 병거와 기병들까지도 요셉을 따라서 올라가므로 그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야곱을 위한 애곡을 더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온 수많은 무리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백성들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집트의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장사한 뒤에 다시 애굽으로 모두 돌아옵니다. 시대를 풍미하던 족장 야곱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둘째로서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축복을 누리지 못할 만하고 장자권도 형의 허기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샀으며 형이 팔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빼앗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였고요. 장자를 향한 유언과 축복의 시간에도 에서로 변장하여 가서 속임으로써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란으로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며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결혼조차도 쉽지 않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또 결혼을 하게 됐고 또그 이후에 또 라헬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도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도 돌아와서도요.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을 또 진멸시키고요. 주변 도시들의 공격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였었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과 또 갑자기 결별하게 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비로소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역경이 참 많고 수고와 고생도 많았으며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때마다 말씀하시며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는 그 4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눈을 감기리라 그 하신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죽었지만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묻히게 됐고 또 이제 큰 민족은 이후에 400년 뒤에 올라올 것입니다. 또한 그의 눈, 그 마지막 그의 눈을 감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 앞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며 그 눈도 요셉이 감겨 주었을 것입니다. 복이 없는 둘째, 도망자, 쫓기는 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 세상에서도, 형에게서도, 어찌하면 아버지에게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던 그의 인생. 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정말 화려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70명의 자손들을 넘어서 온 애굽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하관식을 위해서 바로의 모든 신하가 또한 궁을 비우고 따르며 바로궁의 모든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자신의 시간을 다 비우고 그 하관식을 따르면서 병거와 기병들까지도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배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이여, 그렇게 우리를 이제는 환영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갈때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은 마쳤지만, 이제 믿음이 현실이 된 세상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실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